서울에 사는 여성 가구주의 43.8%가 월세에 거주하는 반면 남성 가구주는 자가인 경우가 5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20대에서 50대까지는 월세가, 60대 이상은 자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와 달리 남성은 20대는 월세, 30대는 전세에 이어 40대에서 60대 이상은 자가 비율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 안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남녀 생활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2017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2년마다 발간되는 성인지 통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분석 자료로 성별의 생활 차이를 짚어 남녀 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조사 부문은 주거 외에도 교육과 경제활동, 복지 등 총 10개 부문으로 나뉘며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최종 작성됐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성인지 통계 책자를 시민들과 공유해 성평등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성인지 통계 발간을 통해 서울시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확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다양한 지정 분야에 대한 성별 현황 데이터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행된 2017 성인지 통계는 각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 정보소통 광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